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앞에서 범죄에 타락해서 쫓겨나 죽었던 죄인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늘의 크신 사랑을 입혀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은 거짓되어서 모든 것이 잘못되었나이다.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 오셔서 간용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나이다. 이 성경은 축복의 책인데 사탄은 비밀이라 모르고 야곱의 집에 때를 따라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부어주시되 생각밖에 약속대로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같이 사랑하소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셨나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택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이 아침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는 데는 이방을 따라가서 망했는데 이방의 심판을 말씀하신 아버지여, 우리도 이 이방 땅에 살면서 이방 사상을 이기는 3대 무장을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인간은 다 실패자지만은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해서 승리하셨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이제 49장 후에는 이방 심판입니다. 이방 국가들 하나님이 다 들어쓰고는 불태워 버립니다. 자,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암몬은 모압과 이종 사촌관이지요. 롯의 딸들에게서 모압 암몬이 나왔는데 이거 불륜 관계잖아요. 성경적이 아니죠. 마귀는 성경적 안 합니다. 성경을 반대적으로 하죠. 성경 반대편은 마귀고, 성경을 따라가면 야곱이고, 그 야곱이도 선악과 먹은 몸이라서 스스로 순종 못해요. 그 목자가 필요하고, 선지가 필요하고, 말씀의 다림줄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약속했지만은 인간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로 와서 야곱의 집에 구원을 주시되 성령의 역사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 오늘 영적으로 모압입니다. 암몬입니다. 에돔 이방입니다. 그 이방 세력이 뱀으로 통해서 선악과가 몸이 왔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이방화가 됐습니다. 뱀의 나라가 됐어요. 독사 새끼들. 그 4천년 만에 예수가 오셨는데도 그 마귀는 안 떠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마귀가 지배합니다. 율법을 가르쳐줘도 못 따라갑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율법 때문에 죽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 못하면 이제 구원이 없습니다. 그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율법은 예수를 죽여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멈추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않습니다. 부활로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부활 믿지요? 그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 안 믿으면 심판의 부활.
이 지구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종점이 있어요. 인간의 수완은 70년입니다. 나는 벌써 8년 더 살았네. 오바됐어요. 복 많이 받았죠. 우리 교인들 다 70 넘은 사람이 절반 넘어. 절반 가까이 돼. 응? 그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느냐? 일 시키려고, 하나님 일 시키려고 생명 보장. 그래서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 뭐냐?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무자하냐? 이스라엘 자식이 없느냐?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근데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을 발로 밟아버려요. 대적해요. 상속자가 없느냐? 상속자 있어요. 이 땅의 상속은 야곱의 집만 받지 에서는 이방 암몬은 못 받아요. 상속은 못 받는 것들이 떠들고 다닌다고요. 이 땅이 누구 건데 사람들이 질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남의 걸 자기 건 줄 착각하고 살아요. 예? 삼성 회장 공부를 봐요. 그 회사 누구 거냐 물으면요. 자기 거라게. 그럼 죽어도 자기 거야? 죽어도 회사 가져갈 거야? 지옥에도 회사겠어요? 없어요. 그게 전 철원문 애 같아. 눈에 보이는 거는 잘 하는데 안 보이는 건 빵점이야. 그럼 히브리 11장이 뭐요?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 눈이 두 가지인데요. 몸에 있는 눈은 육신의 눈이죠. 이것도요, 어두워지면 못 봐요. 농대장, 백내장 가면 볼 수가 안 보여. 동자가 흐리져서. 이거 육신의 눈이요. 육신의 눈도요, 학교를 안 가면요, 지식의 눈이 없어요. 지식. 신문을 못 봐요, 신문을. 이거 신문 볼 수 있어요? 신문 혹시 놓고 신문. 못 보지? 화물이 맞고 영어가 나오는데 못 보지? 그렇게 눈이 없는 거야. 지식의 눈이. 근데 공부를 하면은, 대학을 나오면은, 대학 안 나도, 독학해도, 신문 보면요, 그건 사람이에요. 세상에 쓸 수 있는 사람이요. 그 반장도 동장 판독고요. 예? 그 글씨 못 읽으면 반장도 안 시켜. 그렇잖아요? 그건 육신의 눈을 따지는 거고, 영적 눈이. 하나님이 주신 눈이 있어요. 성령의 눈. 그 눈이 있어야 거듭나야 성경이 보여. 또, 성경을 전할 수 있고, 또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육적으로 눈이 밝고 부자라도, 영적 눈이었으면 영적 축복이 없어요. 이 지구는 이제 종말에 가까워서 다 불탈 것인데, 이 육신의 눈이 밝아서 돈을 많이 가져도요, 그게 저주가 되어버려요. 저주. 돈이 저주요. 그게 이 세상 끝나기 전에 빨리 그 돈을 예수를 위해 써야 돼. 예수님 딱, 예수 이름 붙여가지고, 응?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너 저, 목마른 사람이 네게 오면은 물을 한 컵을 달락한다. 근데 이 물을 주님 이름으로 주면은 주님이 책임지고 상 주고, 그거 안 붙이고 내 이름으로 주면요, 무효락했어요. 예,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 이 땅에 다 예수 것이니 예수가 만들었는데 예수 이름을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고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게 안 하면 못 하지요? 밥 한 그릇 사줄 때 내가 쌌어. 그러면은 그 무효라 보여.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사도 주님 이름으로 준다 하면요. 그 예수님이 책임지고 보상을 주는 거예요. 네? 알아들었어요? 근데 암몬은 그게 없어요. 마귀야, 마귀. 마귀는 남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요. 마귀는, 뱀은 앞으로 쇠사슬 묶고 지옥 갈 거요. 그런데 이 땅에 뱀이 용이 임금이란 말이죠. 그 임금을 섬기는 교회가 불교요. 예? 불교? 이방 종교? 그럼 이 야곱의 집에는 예수가 왕인데 상속자요. 땅을 상속해줘. 은혜 주시고 땅도 찾아줘. 그 이사 몇 장이 다 있는가요? 은혜 주고 상속 준다? 40? 49장 8절.
옳지. 아야, 박사 났네. 19장 8절이야. 8절이 상반절, 하반절이 둘로 나누어. 그 상반절은 어떤 사람이 그걸 편지 써보냈죠? 어떤 사람이 어느 교회에? 아니야.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버렸지. 고린도 후서 6장에. 그러면 하반절 땅 상속은 아무도 손을 못 댔어. 그러니까 우리 수륩바벨 재단이 땅 상속 받으라고 이제 전도하는 겁니다. 이날까지는 영혼 구원만 강조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자, 영혼 구원을 시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중에 누구한테 열쇠 줬어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무슨 말 했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랬죠? 그 육체는 어떻게? 육체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 구원 뒤에서 보좌에 가서 아버지 오른손에 책 받아가지고 요한에게 줬지. 사도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 1200년 증거 마치면은 하늘에 갔다 내려오면은 14장 현산 정부가 된다. 그 20장에 예수가 같이 천년 동안 왕국한다는 것이죠. 자, 말감이, 이 말감은 이 글자가 옆에 꼬불꼬불하죠. 곡선이죠. 이거는 이 암몬의 우상이요. 저, 이 성경의 짝대기 두 개 끈 거는요, 인명, 신명이고, 한 개 끈 것은요, 짝대기 끈 것은요, 특별한 고유명사요. 그래서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의 거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암몬은 선이 하나 꺼졌죠. 이거는 사람 이름이요, 인명이요. 그 지명은 두 개 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있죠. 이스라엘은 짝대기 두 개 꺼였죠. 그거는 국가요, 국가, 단체요. 한 개는 개인의 이름이고, 나빠에 들리게, 이 나빠도 두 개 꺼였죠. 이게 지명이요. 나빠 성인데, 할 것이라, 들리게 할 것이라, 나빠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황무지. 그렇게 암몬의 나라는 망한다. 그 이 땅의 모든 큰 도해지들, 세계 도해지가 많잖아요. 다 무너져도 서울은 안 무너진다. 한 살도 못 산다 했어. 천년 시대 가서 하나님 쓰겠대.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주인이 바뀌어져요. 그 이날까지는 이스라엘이 막 팔려가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죄값으로 매맞았지만은 하나님 용서하시면은 이제 성경대로 아브라함에게 동산아보다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줄 때까지는 고난이요. 자, 선악과 먹고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공의로 때려. 죽이기도 해요. 왜? 부활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왕인데, 예, 이 땅을, 저주의 땅을 축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3절. 헤스보나, 애곡할 저다. 자, 암몬의, 예, 성읍 수도들, 큰 도해지. 아이가 항폐하였다. 이게 또 성읍인데, 아이성. 너희 나빠의 딸들아, 그 암몬의 딸들아, 부르짖을 저다. 근데 왜 이방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이 이방은 막인데, 막의 사상이 예루살렘 왔다 얘기해요. 예?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왔다. 그럼 하와가 뱀을 만났을 때 말했죠. 대화했죠. 듣고 말했죠. 그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뱀이 뭐 이렇게 해도 시끄러워. 이렇게 되는데 그 듣기 좋은데요. 듣기 좋아. 한번 다시 해봐.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같이 돼. 야, 1등이세요. 그 따라간 거예요. 그게 싸움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귀 속에 성경 외에 많이 소리 들려오지요. 천안의 박건사가 휴거 계시 받았다. 그거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면 미친놈이야. 미쳤어.
우리 아담 해가 뱀 따라가서 망했잖아요. 지금 그 뱀이 왔다니까 또 거짓말로. 성경에 9월달에 초막절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속이는 거지. 그 초막절 교회 와서 초막절 설교 들은 사람도 그걸 듣고 있다니까 지금요. 기가 막히지? 예? 기가 막혀 뚫벼? 기가 막히지? 참 기가 막힌다. 아니 구의사에 와가지고 귀신을 따라간다면 그 기가 막히지? 이 사상전쟁이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섬기라고 만든 아담 가정이 뱀을 따라가서 그 하나님 기가 막혀죠. 그래서 아들 보내 죽인 거예요. 이거 죄값 치르느라고. 예? 그 마귀는 시큰 일 했는데 새 사슬 묶어서 지옥 가니까 마귀는 스스로 속는 거지요. 이 세상은 스스로 속이고 속는 거예요. 그 빠지면 안 돼요. 세상 빠지지 마세요. 자, 저기 간장을 먹을 때에 양념해지요. 마늘 깨였고 고춧가루 타고 참기름 넣잖아요. 근데 참기름은 절대 간장이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국수 먹을 때 간장 위에 그싹 떼야 되죠. 밑에 떠면 됩니다. 위에 떠야 참기름이 마를 거야. 그건 지식이지요. 그게 유수보람이야. 물하고 기름하고는 섞이질 않아. 그 야곱은 기름이야. 이 사실 안 섞여. 근데 가짜 야곱이 뭐냐? 교회는 다니는데 성실 못 받은 사람, 버린 사람은 섞여버려. 섞여버려. 그게 뭐냐? 다원론이에요. 그 기독교가요,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가 다 섞여버려서 그게 따브르시시요. 근데 그 중에 개중에 14만 4천 안 쓰인 사람, 그거 우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5개월에. 우리가 지금 말씀 무장하고 지금 공부한 중에 있거든요. 공부 잘 돼요? 사상 무장, 말씀 무장, 사랑 무장. 그거 써가지고 무장시켜서 초막절에 보내가지고 5개월에 증거 맞춰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해요. 하고 싶어도. 힘이어서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7명을 보내줘요. 남종 여종에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구원은 조는 역사가 아니고 성령 역사예요. 성령 역사. 성령을 두번 받아야 돼요. 예? 만민에게, 종들에게. 성경적이죠. 그게 무슨 성경 2장 28절이요? 요엘서. 요엘서. 요엘서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바울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읽고 오순절 첫번 설교했어요. 그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안 오면 안 되죠. 하나님의 영이 진리인데, 성령이 진리인데, 진리가 이루어져 성령이 와야 되지, 마귀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쪽에는 마귀 왔다라니까. 어디에? 율법의 오순절날은. 보리떼 흔드는 거기는 귀신이 와서 모세 율법 지키면 복 받는데, 끝났는데, 예수가 끝냈는데, 그 때를 모르면요, 마귀요. 하나님은 때를 정하고 때를 알려줘요. 누구에게? 아모스 3장 7절 저 있잖아. 선지자들에게. 예? 아무나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 천안에 박하사가 선지자요? 건사가 뭐 선지자, 선지자야? 성령의 건사가 어디 있어요? 건의하는 자지. 신방인 하게 되지. 뭐 계시를 왜 봐도? 귀신 왔다고요. 귀신 왔어요. 그 미국 귀신 왔는가 봐. 그래서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뒤로 달릴쩌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어디에? 바벨론에. 종말은 러시아에 북방군들이 잡혀가요. 자, 타락한 따라. 자, 암모는 타락이요. 타락은 성경을 안 따라가면 타락이요. 기차는 철길로 가지요. 철길로 가요? 기분 나쁘면 날라가 버려. 못 가지. 그 철길에 떨어지면 꼼짝 못 해. 그렇죠? 그이땅 길이 있어요. 바다도 길이 있어요. 해로가 있어요. 어제 미국에서 비행기 두개 충돌해서 경비행기 탄 사람 죽고, 전투기는 참 전투기 잘 만들어서 사고 나면 보단 누리면요, 문이 열리고 제대로 떨어져 버려요. 비행사가. 그래서 덩어리 저 낙하산 가득 메고 있는데 그게 탁 터지면요, 살았어요. 비행기 둥대 가다가 탁 빠지셨는데, 불났는데,
전투기 비행사는 살았어. 그런데 이 경비행기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게 불타 죽었지. 아, 미국 같은 과학 국가에서 비행기도 어떻게 길도 정해놨는데 이 운전 저 비행사가 졸았는지 딱 박치겠단 말이에요. 응? 뭐 제트기 자랑해도요. 10년 동안 뭐 900명이 죽었대. 응? 전투기 운전수가 비행사가 이 땅에 사고 뭉쳐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는 사고가 없어요. 죽어도 부활했는데 죽어도 부활 준대. 생명의 부활로. 그 길은 한 길밖에 없어. 예수 길만. 근데 마귀가 못 가게 막아놨어. 장애물 경주야. 그 마귀 따라가야 돼요. 목숨 바치고 따라가야 돼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 16장 24절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은 첫째 뭐 하라고 했어? 첫째. 네 자신을 버려. 부인. 너는 X야. 너는 선악과로 죽었으니까 없어. 소망 없어. 네 자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네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가 뭐요? 고난이요. 예수 돌아가면 힘이 들어. 뭐 많이 막 잡아당겨. 가지 말라고. 방해꾼이 많어. 그래도 순교해도 가야 돼. 그 다음에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형제나 이웃이나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정말 유아 독존이서 그래요. 그렇지.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 가져가려면 네 거 다 버려. 내가 줄 테니까.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은 얻을 것이고 네 목숨을 사면은 잃어버린다 했어요. 예. 그 마태 19장 가서는 이렇게 해서요. 그 똑같은 말씀인데 네가 가진 거 다 버리면은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내가 여러 배를 보상해 주지. 그랬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온 사람이 먼저 될 자가 있다 했어요. 그 무슨 말씀이냐? 예수를 늦게 믿어도 앞설 사람이 있고 예수를 치시는 믿어도 뒤에가 설 사람이 있어. 왜? 순종 안 하면은 그 우리는 사람이 기계가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올 마음 있었어요? 내일은? 모르겠어. 늦잠자 못 오는 거지. 그건 내가 하는 거야, 이건. 그러면 새벽에도 나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돼. 응? 9시 딱 자면요. 6시 자면 일어나면 되거든. 응? 그건 내가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암몬이나 모압은 예배가 없어요. 귀신 예배요. 그렇게 마귀는 속이는 신인데 이 땅을 다 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이 땅에 누구 건데 네가 줘?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야곱에 벌써 줬잖아.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부터 줬잖아. 연대도 정했잖아. 400명만 준다고. 그래서 다이당국이 예수님이 와서 403 이뤘다고 지금 이기고 또 이겼어요. 또 이기는 재단이 우리 재단이요. 은빛 십자가. 이기고는 붉은 십자가. 유월절. 또 이기는 것은 은빛 십자가 초막절. 그래 모든 여원이 다 밝아졌잖아요. 지금 시련 받잖아요. 마귀가 막 밟고 다녀. 좀 괴롭지. 원통하지. 하도 원통하게 하늘로 갑니다. 이? 원통하냐고 봐. 이 사람 몇 장이요? 43장. 40장 27절이 지금 43장은 세일 창조지. 40장 27절. 원통하냐고 봐. 너는 모르지? 내가 알아. 뭐 주려고? 무슨, 뭘 준대? 새 힘을 줄 것이다. 자, 4절에. 타락한 따라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재물이죠? 재물 많으면 소용없어요. 재물이 일용한 양식이지. 재물 많아도 쓸데가 없어요.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내가 부자인데 누가 내 재물 가지러 오느냐? 하나님이 내가 간다. 내가 바벨론 보낸다.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루 멀리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자 구원이 없으면 두려움이 빠지고요. 구원받는 사람은 마귀가 두려움을 줘도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 41장 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자,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이제 바벨론 오면 암몬이 없어집니다.
도망하는 자들은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뭐냐면요, 구약의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았는데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 바벨론에 망하면 어떡할까요? 돌아오죠? 돌아오죠? 그와 같이 오늘 또 소련이 망하면 소련에 속해있던 기독교도 많이 잡혀갔어요. 수르바비를 돌아와요. 회복을 하죠, 회복.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 세시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게 이스라엘의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고 이방 사람들 회개시켜서 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노비요. 7절. 자, 그럼 암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8장은 모압이 말했죠? 모압에 대해서. 그 다음에 7절은 에돔. 에돔은 야곱의 형이요. 에서인데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이 대만은 에돔의 수도요. 네. 모락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금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그럼 하나님이 이방을 자꾸 야단치는 것은 이스라엘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암몬이 모압이 에돔에 왜 속하느냐고. 협상이거든요. 협상, 타협. 그럼 아담이 뱀하고 타협했죠. 노아는 안 했어요. 예? 노아 때 사람들은 가인과 타협해서 가인의 집에 장가갔잖아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한 가정이 여덟 식구가. 그게 깊은 데 숨을 쥐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 에서는 복이 없어요. 저주 재앙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서의 사상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어? 장자가 문제지 팥죽이 문제가 아니에요. 팥죽은 물질이지요. 먹는 거지요. 장자는 먹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거예요. 장자 명분을 지켜야 이 땅을 차지하고 팥죽 팔아먹으면 팥죽은 먹으면 뒤로 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 땅의 모든 재물은 사람 육체가 쓰는 거 아닙니까? 응? 밥 사 먹고 집 사다 집에 살다 죽으면 송장치면 그 집은 남의 집이 돼. 응? 그 재물이 많은 자여 네가 오늘 밤에 죽으면 네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응? 누구 것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9절.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도둑놈이 와도 자동차 한 차 실으면 그냥 가지. 더 실을 수 없어. 그 남기고 간다고요. 그런데 에돔의 집에는 100%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기 때문에. 자,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적신은 벌거벗은 거 다 뺏겨.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자, 옷은 육신이 입는 옷이죠. 그 옷 안 입고는 못 나가죠. 세상에서도 옷도 종류가 많지요. 비싼 거 싼 거. 그거는 육체를 가르는 거지 영혼을 가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옷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몸을 가릴 수가 없어. 옷이 없어. 벌거벗었어. 자, 아담이 선악과 먹고 옷이 벗어졌지요. 원래 벗었어. 근데 영광의 옷이 서는데 떠났어. 흑암이 오니까. 그렇게 아담이, 어? 이봐. 나 벗었네. 당신도 벗었네. 왜 이렇게 벗었어? 언제는 입었냐? 똑같아. 근데 빛이 떠나니까 어둠이 오니까 이 수치가, 사람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로 참, 치마했지요? 무화과 치마가 그 옷이 돼요? 안 되지. 그게 율법은, 하나님이 율법을 모시게 줬는데, 먼저 줬는데, 구약에 옷은 없어요. 율법은 옷이 안 돼요. 사람 죽이는 것이지. 그래서 양을 잡아서 껍데기 벗겨서 입혔죠? 양가죽. 그 양이 예수라요. 그 예수는 구약에 안 와요. 신약에 왔지. 그 구약은 우리의 혈물만 말해. 너 이런 죄 졌다. 죄가 613가지요. 안 진 죄가 없어요. 예? 근데도 죄인 줄을 몰라.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렇게 자기 죄가 안 보이고 남의 것만 보이고 자꾸 남의 죄만 보이고 그게 이제 흑암이란 거예요.
바울도 그런 사람이요. 처음에. 그런데 다메섹에 예수를 만나서 뭐가 달라졌어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 남의 죄는 안 보여요. 자기 죄만 보이는 거예요. 그 고백했죠. 나는 뭐라?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도 그래요? 뭘 그래? 아직 안 그래. 그런 사람 얼마 없어. 자꾸 남의 잘못 보이지 내 잘못은 덮여. 안 보여. 거기면은 선악과 질이요. 그 이 예언서가 다 밝혀지면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옛사람이 없어지는 그게 초막절날이요. 그 부지런히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요즘 도마도 사가 남았어요? 해사가 남았어요? 아직 안 남았지? 햇빛이 덜 받아 그래. 이제 다 받으면 좀 나올 거예요. 쪘으면. 빛, 이 모든 생물은 빛을 받아야 돼. 그 우리는 야곱은 하늘의 말씀 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 첫 열매가 돼요. 우리 하나님 농사 짓는데 열매를 원하시는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세상 연대로 6천년이거든. 열매가 없어 다 썩었어. 마귀가 독주사도 바이러스가 와서 깜복이 나서 다 썩었어. 그래도 예수님 피를 주고 말씀 주니까 열매가 맺혀져. 몇 개나? 14만 4천 개. 첫 열매. 그럼 하늘 간다고요. 예? 그 오늘 예언서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휴고해. 예? 그 귀신 소리지. 예수님은 증거 마치고 그렇게 했지. 그냥 오네? 예? 계시록 모르는 게 어떻게 하늘로 가? 그러니까 속는 사람이 바보지. 마귀야. 자기 삶이 속이는 것이니까 속이지만은 미혹받지 말라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 왜 미혹받아? 그게 불택자는 미혹받아야 돼요. 구의사재단의 교등은 미혹 안 받아요. 왜? 성령이 지켜요. 딱 들어보면 알아. 분별력이 생겨. 예? 여러분, 저 야바와 야바오? 응? 병뚜껑 돌리는 거? 네 개 넣고. 그거 해봤어요? 아이, 시골 사람 잘 한다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요. 분명히 두 번째 것이 여기 딱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걸 딱 보고 돈을 만 원 넣고 딱 짚었더니 이게 가짜야. 그게 야바오라고 해서 속이는 거예요. 우리 시골에 장모님 사모님이 시간 갔는데 그 처음 봐서 6.25 나고 나서 야바하는 거. 상해군들 하거든. 그 돈 뺏어 먹는 건데 그 가만히 옆에 보니까 될 것 같아. 그 실랑복 돈을 딱 놓고는 딱 짚었더니 가짜야. 안 잡혀서. 그 야보 하는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도둑놈이요. 남의 돈을 따먹으려 하면 도둑놈이요. 예? 남의 돈을 따먹는다는 게, 그게 도박하고, 뭐, 노름하자 하토 치는 거, 뭐, 당구 치는 거, 전부 이거 도박이요. 게임 하는 거. 게임방에, PC방에. 그거 다 도박이요. 다 그럼 사탄 역사예요. 성신 받으면 그거 가질 않아요. 성신보다 노름 하토 안 칩니다. 도박 안 합니다. 성신만 사람은 돈을 줘도 안 해요. 아무 이유 없이 돈 받으면 안 되거든. 근데 남의 돈을 따먹어 야바 해가지고 벽두꽉 딱 맞추면 돈 배나 주거든요. 그 사기치는 거예요. 그 눈속임이지 눈속임. 이 세상은 전부 사기꾼의 세상이에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는 이 사상 안 속했다는 뭐냐. 나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진리는 진리로 가야 되지. 그 진리로 가면요, 다 맞아 죽어요. 그러면 부활하면 왕이야. 그 아벨이 맞아 죽었지요, 형님한테. 그 여러분도 맞아 죽을 각오 되세요? 맞아 죽을 거야? 때려 죽일 거야? 맞아 죽어? 그 쉽지 않은데, 일곱 명이 와야 되지. 일곱 명에서는 전부 때려 죽여요. 남을 찔러 죽이고, 남의 고통 주고, 압제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 막이요. 성령은 그거 안 해요. 성령은 기도해, 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역사는, 사도들 역사고, 율법은 마귀 역사고, 율법은 예수도 죽이고, 제자들 죽이고 다 죽이는 것이 사탄 역사예요. 그 육자백에는 마귀의 숫자지. 근데 마귀는 눈에 안 보이죠? 이 눈으로 못 봐요. 영적으로 보지. 그럼 예수도, 성령도, 하나님도, 이 육아 눈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보면 죽어, 사람이. 그 하나에 안 보여줘. 근데 베리치면 보이죠? 베리치 신문 났던데, 뭐,
2mm인데 뭐 666 들어있고 뭐 쌀만한데 그걸 집어넣어. 이마에나 손에 집어넣어. 그러면 그거 갖다 은행 갖다 떼면 여기 다 나와. 그 자기 정보가. 그러면 통장도 필요 없고 카드 필요 없고 손만 딱 떼면요. 돈 얼마 쳐도 소점에 돈이 딱 나가버리고 들어오고 해. 편리하지요? 편리해. 응. 카드 잊어버리 쉬워. 응? 잊어버리 쉽죠? 응. 나이 많으면 잘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손만 대면 되거든. 얼마나 편리해. 해도 괜찮아요. 그건 성역의 666 아니야. 왜? 이거 별이 지금 눈에 보이잖아. 보이는 거는 마귀가 아니야. 마귀, 안 보이는 게 마귀야. 안 보이잖아요. 진리가 보여요? 성경이지.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 따로 있지. 아무나 성경 읽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야고 외에는 진리를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비밀이라고 했어요. 자, 아무리 암몬, 모압, 에돔이 하려해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11절에 자, 네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네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어느 교회에 에돔 사상이 들었어요. 물질 사상이. 그런데 야곱은 미혹 안 받아요. 그럼 에돔 세력들이 가장이 잘못했다. 목사가 잘못했다면 거기 가족들 중에 주님이 찾아와. 야, 새시대 가서 나오라. 그래서 5개월에 이방족도 찾아서 새시대 간다는 거예요.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아니치 못하겠거늘. 이 에돔의 잔은 미혹인데 이 지구촌의 다섯째 나팔이 에돔의 잔이요. 거지 평화가 다 마셔야 돼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이 이사야 51장 17절에 이 말을 듣게 해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다림줄이요. 이사야서가 다림줄이요. 예? 이사야서 8장에 이사야 둘째 아들이 다림줄 잡은 순이요. 마엘 잘 하사바스가. 예? 그럼 천안의 박관사가 그거 알까요? 이사야 8장을? 모르지요. 그러니까 마귀지. 성경 모르면 마귀요. 계시 받은 거요. 절에 중도 계시 받아요. 예? 밤새도록 목장 치면요. 응? 계시 와가지고 거기 미쳐가지고 그거 다녀. 마귀가 끌고 가. 점쟁이 봤지요? 그 마귀가 치는 점이요. 이 성경은 하나님 점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어두워지면 점을 못 쳐. 성경 읽고 딴소리 해. 네? 점은 뭐요? 모르는 걸 맞추는 게 점 아니요? 점쟁이. 그 하나님 점은 성경이고, 속이는 건 거짓점이요, 마귀라. 그래서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 다 마셔야 돼. 이 지구에 태어나면은 마귀하고 붙어 싸워야 돼. 그 성경은 마귀 잡는 책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기록되었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어디 기록됐노? 따져. 모르겠다. 한번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읽고 듣고 부장하라는 거요. 여러분, 누가 질문해. 세일이 뭐요? 몰라요? 졌어요. 선약이 뭐요? 모르겠는데요? 졌어.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요? 해방. 마귀가 못 들어. 자유가. 그, 율법은 엄한 율법입니다. 막, 그 글자를 범하면 당장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유의 율법입니다. 그 갈라디아 5장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이 자유 율법을 줬다. 그 성령의 법이 자유 율법입니다. 예, 성령과 되면 성령 이루는 것이지요. 성령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이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성령법 왔는데 성령법으로 그게 넘어서 7장 23절에 바울이 율법 밑에 있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율법에 이 법에서 나를 해방하겠느냐? 그래서 예수께 가면 된다고 8장에 예수께 있으면은 다시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옮겼다. 어디로? 율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무슨 장이요? 소망을 주는 소망장이지. 예? 소망. 성령이 예수가 우리 소망이요. 성령은 소망이고 예수는 우리에게 믿음을 줘. 믿음장이고, 응? 믿음장은 히브리 몇 장이요?
11장이지. 그 다음에 사랑장은 어디 있어요? 사랑장은. 고전 13장에. 그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가져야 돼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신님이 구원이지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다. 그래서 말씀의 칼 입에 물고 백마 타고 돌진한다. 거기 19장 성가에 강한 마귀 물러가는 철장 건세라. 그 세일 성가는 군가요, 군가. 군대가 부른 군가. 14만 4천을 부를 거예요. 자, 12절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이 잔이 뭐냐면, 바벨론 잔. 그 에돔이 집에 왔는데, 이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지 못하겠거늘,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형벌 심판을 에서 사상. 그렇게 교회 단에도 시온 사상이 돼야 되지, 마귀 사상 따라가면 죽는다. 성전 방마당이다.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땅, 마귀 사는 집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이요. 그 마귀의 말은 들으면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되고 마귀는 화려해요. 이 땅에 좋은 거 다 가졌어요. 그게 야곱은 다 뺏겼어요. 그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이가 기름부음 받았는데 쫓겨나서요. 장인한테 아들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왕권이 좋아도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가세요. 내가 왕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아버지 죽이려고 쿠데타. 예?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 나가세요. 내가 이제 나라 내가 맡을 겁니다. 총 들고 와, 총 들고. 예? 그 쿠데타죠. 60 군사 혁명이었다 이 말이요.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됐고 다윗의 집에도 사울왕이 막 죽이겠대. 다윗을 자기 사위인데. 또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아들 압살롬이가 잘 생겼어. 그 군대를 일으켜서 아버지 보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거. 그 아버지가 급해가지고 맨발로 도망갔다고요. 예? 다윗이 울면서 갔어요. 울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아들한테 쫓겨났다. 아들 괜히 났다 이게요. 어? 아들이 어릴 때는 아빠 했지. 이 귀신도 가니까 아버지 죽인다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사정이에요, 지금. 미리 보여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가친들 자식들이 우리 편이 아니고 마귀 편이야. 그래서 압살롬이가 아버지 죽이려다가 그때는 자동차가 없잖아. 낙이 타고 다닐 때. 당나귀 타고 가는데 아버지가 산으로 도망갔으니까 찾아가는 거야. 그래, 그때 사람들이요. 상투를 줘. 머리를 쫙 깎으면 안 돼. 유대인들은 머리를 이렇게 퉁퉁 상투 자. 상투 알아요? 그래서 가다가 나뭇가지에 딱 걸렸어. 이게 나뭇가지에 상투 걸려가지고 당나귀는 나가고 압살롬 사람만 덜렁덜렁 나무가 달린 거야. 그래서 다윗의 용장 요압이 가서 야 너 사람이냐 짐승이냐? 너 아버지 죽이고 왕 되려고 이놈의 자식 그러면 창으로 가슴을 찔렀어요. 그 압살롬 죽었어. 그 목을 잘라서 들고 와서 왕이요 다윗왕이요 원수 잡았습니다. 뭐라고? 원수가 내 아들인데 그럼 내 아들 죽였단 말이야. 여기 대가리가 났으니까 보세요. 맞습니까? 맞다. 그때 다시 모르겠어요. 아이고 내가 죽었겠네. 네가 죽었냐. 그게 아버지 사랑이요. 예?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데 아들은 귀신들에게 아버지 죽게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 안 죽여. 사랑해. 그게 다윗이가 예수란 말이요. 바로. 그때 다윗의 편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400명. 사무엘상 22장에 아들랑 굴에 갇혔을 때 다윗에게 목숨 바친 사람이 400명. 그럼 다윗 왕국이 예수로 통해서 베드로로 통해서 사도요한 통해서 이 땅에 왕국 건설되는데 여러분은 수르바벨 편이요 바벨 편이요? 수르바벨 편이지. 당연하지. 당연해. 수르바벨 편이야. 주님 재림할 때 올라가지. 바벨은 박살 나는데. 그러니까 이 에돔은 바벨이란 말이야. 바벨. 땅에 그거 다 가졌어. 부자요. 자, 1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수라가 놀냄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이 황폐하리라. 그 지구는 종말이 불바다로 끝나요. 불바다로. 소돔 고모라 같이.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예레미야가 무슨 소식이냐?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이 사자가 하늘의 천사입니다. 응? 내 생물이죠, 내 생물.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에서를 쳐, 보수라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대적인데, 에서 계통이 야곱을 쳐요. 그 야곱이 미약해서, 응?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옛날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가지요. 에서 칼을 뽑았어. 그래 강야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야곱은 뭘 받아요? 멸시 받아야 돼. 멸시 많이 받아야 멸류관 상이 많아요. 멸시 받고 있어요? 멸시 하고 있어요? 나 뭐 그래 멸시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래. 그 중립이다. 그냥 하나 해야 돼요. 멸시 받을게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 멸시 받고 하나님이 버리면 멸시 하게 돼요. 예? 성과 뒷째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그게 순교자 가는 길이에요. 16절 바이템에 거하며 에덤은 교만해서 높은 집에 바이템에 독수리같이 바이템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에돔은 교만이요. 마귀는 교만이 무기요. 교만이 뭐요? 겸손의 반대지. 네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지었을지라도 이 에돔의 정권, 오늘 공상당이나 이방 종교나 응?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오바다세, 오바다세 똑같은 말이에요. 오바다세에 나온. 자,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중에 우구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로다. 그 에돔 에서에 따라가면 다 망한다. 오늘 이 지구는 에돔의 시대요. 666 시대요. 사탄 시대요.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경관처소를 칠 것이라. 이 바벨론이 하나님 몽둥이인데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택한 자는 수르바벨이요. 저 바벨론이 한번 지나가면은 수르바벨 시대요.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예수가 선한 목자요. 예수가 서는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그냥 마귀가 서는 종들은 땅의 바벨론이요. 에돔이요. 에서요. 암몬 모압이요. 그런 적,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왕,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성경이 하나님 뜻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항복케 하리니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도다. 그 에돔이 망하는 소리가 지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지구. 이 지구가 진동해. 학계 이장같이요. 하늘, 땅, 바다, 육지가 진동할 때 주님 재림하신다고요. 그때 구의사 재단에서 모여서 재림을 영접하지 휴거이 되지. 구의사도 없는데 무슨 재림하면 딱 맞아 죽지.
그럼 천안에 박근사가 구이 살아요? 모르지. 학교에서 모르니까.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라왔어. 독수리. 그 에돔은 바벨론에게 잡혀가요.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굴하는 여인 같으리라. 애기 놓는 자들 같아. 힘이 빠져. 그 다음에 다메섹.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지요. 오늘만 중공. 북경이 북경이 다메섹이. 정말은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마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편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켰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함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이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에 어찌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그게 교회가 솔로몬 성전에 다메섹 사상이 들었다. 에돔이 들었다. 이 사상 전쟁인데, 몸은 그 안 가도 사상이 오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용이와 용이, 사탄이가, 예? 물질 문명이 들어요. 협상주의도, 이게 협상이 뭐냐? 마귀 집이요. 그 예수님은 협상 안 해요.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읍에 성벽에 불을 넣으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 살라지리라.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그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새싹인데 하나님 속을 꺾어버려. 그러면 수르바벨 시대요.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너희는 그 장막과 양떼를 취하며 희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솔 거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그 수르밥에 만나면 되죠. 전삼년 반에.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정하였음이니라. 이 인간 종말의 모든 강대국들 전쟁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전쟁하라면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편안하고 염려 없이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빗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그렇게 강대국은 안일한 국가요. 인간 생각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하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들의 약대들은 노락되겠고, 약대가 재산이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그렇게 돈이 많아도 다 뺏겨.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각 방에서, 각 지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솔은 실랑의 거처가 되어 실랑을 여우요. 여우 공동물이 여우인데 실랑의 거처 영원히 항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그 다음에 34절에 유다왕 시드기야 지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자,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땅에서 예레미야가 받았어요.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하를 꺾을 것이라. 그 강대국 하를 꺾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
하기까지 할 것이라. 그게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후산 여반에 다 찾아다 666 사상으로 죽인다고요. 그렇게 777을 하늘에 가고 666은 북방 정권에 다 잡아먹혀요.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속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지막 절, 그러나 끝날에 이르려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 5개월 되면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모아야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마귀가 다 잡았는데. 그래서 만대를 정해서 하나님이요. 이사 41장에 만대. 만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시간표요. 그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다 잡아가도 하나님은 5개월에 건세 줘서 왁 하면 해체 모여. 그것이 이사야 66장 7절, 8절이에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 온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지금은 뒤죽박죽이야. 응? 막 군대들이 싸워도 막 섞여서 그 길도 이제 먹고 막, 이상한 세상이 돼서 사상전쟁인데, 그저 5개월에 초막절에 건세 오면요. 알곡은 알곡길에 모여. 죽제길은 죽제. 그래, 이래요. 물 위에 기름을 여서요. 응? 막 쪘었어. 그게 기름이지 물인지 모르겠어. 근데 가만히 놔두면요. 지대로 딱 움켜져. 기름은 기름끼리. 마귀가 와서 흩어. 이 지구를. 그러면 교회가 막 섞여서 세상에. 근데 가만히 놔두면요. 성령이 알아서 해체 모욕하면요. 나라가 하루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 쳐봅시다. 10장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업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은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뚫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불건 세력 멋지르고 폭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물도 못 당하고 모든 은슬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크신 영광 받으시려고 땅을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다윗을 왕 세우셨고 야곱의 집에 예수 나라를 세우셨고 구약에 자세하게 사탄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승리의 길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승리하시고 택한 자를 조건 없이 성령의 법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다시 오실 때 큰 시련기에 큰 전쟁에서 건세를 줘서 인을 쳐서 나라가 하루에 세계 민족들 중에 순식간에 야곱의 집이 이 땅에 세워지나이다. 하나님 하신 일을 누가 알겠으며 누가 막을 자가 있겠나이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버지 말씀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게 믿음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복종을 주시사 괴로워도 가야 되겠고 넘어져도 가야 되겠고 사탄 공격받고 더러워져도 가야 되겠사오니 이 길로만 따라가서 시온산에 예수님 만나게 복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